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개인 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회문이 있는 상황에는 스케이트 축제란 행진이 쓸 때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이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 간단하게 제 생각을 알려드리고 싶고 스케이트 축제가 어떤 세팅으로 쓸만한 것도 여러분이랑 논의하고 싶고요. 회문의 스탯은 스케이트보다 모든 면이 더 좋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사거리, 안정성, 조작성, 조준 지원, 판동 방향까지 스케이트보다 회문이 더 좋아요. 심지어 회문의 숙련자 버전이 숙련자 키즈 부품까지 추가할 수 있으니까 스탯 차이가 더 많아지고요. 하지만 스케이트는 장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요. 독특한 특성 조합으로 드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스케이트는 슬라이드 사격과 초단 사격 조합으로 드랍될 수 있어요. 이 조합은 아주 좋죠. 특히 이번 시즌의 슬라이드 너프 후에는 슬라이드 사격으로 그 너프의 효과를 좀 고칠 수 있고 초단 사격이라는 특성의 원리 참 좋아요. 대부분 수호자에게 이 조합이 쓸만하다고 생각하고 갈아버리지 말고 한번 써본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조합 외에는 회문이 없는 다른 조합도 있습니다. 과잉과 원천 조합도 마음에 들어요. 저한테 특히 과잉이 이 핸캔의 판동을 제어하는 것에 도움이 많이 되어요. 능력이 2기가 충전되어 있을 때 판동이 거의 못 느끼더라고요. 제가 패드 유저이니까 그것이 사거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저는 판동 제어하기에 신경 쓰지 쉽지 않았어요. 원천으로 능력을 더 빨리 충전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좀 괜찮은 조합으로 생각해요. 스케이트에는 데미지 특성도 있어요. 무리한과 다중 처치 탄창입니다. 이 특성을 터널 시야와 같이 쓴 것이 좋아요. 특히 다중 처치 탄창과 터널 시야 같이 쓴 것이 참 효과적입니다. 이 두 특성을 재장전으로 작동할 수 있어서요. 두 번째 특성으로는 잠자리와 시한탄두도 있어요. 잠자리가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시한탄두를 바로 갈아버리지 맙시다. 이 특성으로는 상대에게 심한 피격 판독을 시킬 수 있어서 상대랑의 결투에 이기는 것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중도 있긴 하지만 조준 한 1초 정도 후에야 작동되어서 전 이 특성을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요. 저한테는 슬라이드 사격과 초단 사격, 과잉과 무리한 그리고 터널 시야와 시한 탄두 버전이 있어요. 이 조합 중에는 전 과잉 제일 잘 쓸 수 있어요. 안정성 버프 때문입니다. 대부분 수호자에게는 슬라이드 사격과 초단 사격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기마 유저이시면 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핸캔의 사거리만 원하시면 스케이트 말고 그냥 회문 써보세요. 스케이트는 특별한 특성 조합이 있어서 쓸만해요. 제가 제일 얻고 싶은 버전은 과잉과 시한 탄두 조합이에요. 시한 탄두 쓰기가 재미있어서요. 이 영상에도 시한 탄두 버전을 썼습니다. 이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